주목되는 우리 지역 정책을 지자체 담당자에게 직접 들어보는 정책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구 보수동 책방골목 북튜버 양성 사업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안수민 기자입니다. 네, 정책 브리핑 오늘은 중구 일자리 경제과와 함께 이 보수동 책방골목에서 진행되고 있는 북튜버 양성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이 북튜버라는 단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개념인지 설명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영어로 북 그리고 유튜버의 합성어입니다. 책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다루는 유튜버를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이게 구청 차원에서 어떤 북튜버를 양성하는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좀 어떤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이번 사업은 부산 OK 일자리 네.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위 미디어 크리에이트 양성 과정을 통해서 보수동 책방골목에 활력을 불어넣고 또 교육에 참여한 분들이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분의 네. 일반인과 1분의 초점주와 그리고 25분의 일반인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업이 작년에도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참여하셨던 분들의 반응이라든지 또 의미 있는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몇 가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해 참여한 서점주 1분은 매출액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또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7분이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성과로 지난해 부산 OK 일자리 사업 최종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예. 네, 실제로 반응이 상당히 뜨겁다고 알고 있는데 추후에도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건지도 추후 계획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올해는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관련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면서 다양한 콘텐츠와 예실 있는 내용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북튜버 유튜브 채널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콘텐츠들이 올라오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이 사실은 이 사업을 지난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 연말에 저희들이 유튜브에 보수동 책방골목 북튜버 채널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 서점주와 일반인들이 만드는 보수동 책방골목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만들어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좋아요와 구독 눌러서 꾸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보수동 책방골목에서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